이 낙선지에서 생각나는 또 한 분은 바로 이방자 여사입니다. 조선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비족.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영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. 황족이고 뭐 황태자 비골 떠나서 정말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는 정말 기구한 삶이 시작된 건데요. 이방자 여사는 일본인이었지만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. 이 낙선지에서 살게 되는데요. 이방자 여사는 그 영왕을 섬기면서 그리고 또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사회사업에도 정말 헌신하고 품위를 끝까지 잃지 않았던 분입니다. 1989년 4월 30일 여기서 이제 여생을 마치게 되는데요. 바로 이렇게 정말 불과 최근 한 30년 전까지 여기엔 이런 비운의 주인공들의 삶의 채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.